안녕하세요. 드라마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어떤 드라마가 있나요? 부부의 세계예요. 맞아요. 부부의 세계가 있죠. 굉장히 요즘 인기가 뜨고 있는데 부부의 세계 네. 얼마 전에 종영을 했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아주 집에 있는 동안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 정도로 많이 보셨네. 네, 제 방을 많이 했습니다. TV에서. 혹시 부부의 세계라고 들어보셨죠? 오늘 처음 들어봤고요. 제가 지금 부부의 세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할 텐데 이제 여기 주인공이 이제 김희애랑 그 남자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이게 두 명이 이제 부부인데 이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여러분. 잘났네. 이때 제가 던져드릴 질문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에 남편이 바람 핀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바람을 핀 걸 알았다. 그럼 딱 선택을 해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냐? 아니면은 바람을 피우고도 버리기가 아까우면은 그냥 살 것인가? 바람 피운 건 놔두고 어차피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정말 안녕히 계세요 하지 않는 한은 이 남자가 버리기가 아까우면 버리면 누군가 얼른 주워가요. 그리고 나 역시 아이들도 있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심플한 걸 못 얻어요.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 피운 건 놔두고 어떤 게 더 좋은 게 많은가 그거를 생각을 해서 좋은 점이 많다면은 그냥 어차피 바람 피운다 생각을 젖혀놓고 그냥 나는 그냥 뭐랄까 혼자 산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남편이 돈 벌어오지 아이들의 아빠지 하니까 그래 이 남자는 다른 남자의 마음속으로 이혼했다고 그러니까 이혼했다고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혼해도 혼자 안 해도 혼자 근데 마음속으로 제쳐놓고 살으면은 내 남편이 그래도 돈은 벌어오고 가끔 밤에 잠자리도 필요하고 또 외간 남자 저기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잘못하면 또 제대 그래서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지 않으면은 그냥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아빠랑 회장님은 그냥 네. 사시겠다. 네. 그러면 유정 선생님 어떠세요? 나는 남편이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좀 덜고 있을게요. 자, 질문 다시 한번 질문. 네, 유정 선생님은 네. 어떠세요? 남편이 바람 피는 걸 제가 눈치를 챘다인 네,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저는 성격이 이렇게 담아두지 못해서 직접 물어볼 것 같아요. 내가 요즘에 당신이 여자가 있는 느낌이 자꾸 든다. 혹시 만나는 여자 있느냐? 대놓고 물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증을 잡아서 인정을 하게끔 제 성격은 좀 그럴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인 성격이라 그래서 인정을 안 하면 물증은 있는데 인정을 안 하면 인정할 때까지 제가 아마 한 달 동안 침묵을 일관할 것 같아요. 괴롭게. 시위를 한다든가 뭐 당신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다.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한다. 이런 액션을 취하면서 당신이 반성해야 된다는 거를 조금 인식을 시켜줄 것 같아. 그러다가 내 아내가 나로 인해서 저렇게 좀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서 당신 미안해. 내가 사실은 그랬어. 한 번만 봐줘. 이렇게 말하면 알았어.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 하고 난 조금 왠지 솔직하게 인정해주면 한 번 정도는 내가 넘어가 주지 않을까. 그냥 바람 정도로 생각하니까 바람 정도로. 근데 그 드라마는 젊은 아가씨하고 결혼을 전제로 하진 않았는데 임신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벌어져서 결국은 남편이 아내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사실 와이프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뭐 이혼을 하게 돼서 그 이재호 씨가 그러잖아. 남편이 당신이 잘만 했으면 우리 이렇게 이혼 안 했을 텐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남자는 두 여자를 끼고서 가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속셈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른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났는데 사랑한 게 죄냐고. 그렇지.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결혼을 안 한 입장으로서는 그 부부의 세계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이제 난 스토리는 아는데 보진 않았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만약 김희애라면 저는 무조건 이혼했을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안 한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또 이렇게 결혼을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오늘 느꼈어요. 자, 여러분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들도 해주세요. 사실은 이게 부부의 세계뿐만 아니라 연애의 참견이라는 걸 보면은 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연애를 해도 연애하는 남자가 왜 다른 바람이 피는 경우 있잖아. 그렇죠. 그럼 그건 헤어져야죠. 그건 쉽게 헤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식이 있거나 법적으로 이제 혼인을 신고한 상태는 사실 고민이 더 커요. 그리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잠깐 봤는데 그 김희애랑 그 남편이랑 이제 이혼을 하고 그 남편은 다른 여자랑 가서 이제 젊은 여자랑 가서 살고 살림도 차리고 애도 낳고 그래요. 다른 여자랑. 근데 서로 미련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전화하고 뭐 내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저는 결혼하는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나도. 그런데 어쩌면 내쳐야지. 그냥 이혼했으면 내쳐야 되는데 왜 자꾸 미련이 서로 그 남자도 진짜 이상하고 그 여자도 이상하고 요즘 남자들 사랑이 그렇게 남아있는 양쪽에 다 사랑하는 거야. 이 태어나는 근데 요즘 사실 이혼한 커플 뭐 연락하고 지내나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안 하는데 그 사이에 아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하긴 하는데 그거를 핑계 삼아서 연락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느낌에 때문에는 네. 핑계 삼아서 근데 사실은 연애라는 거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람이 잘나던 못나던 돈이 많던 뭐 외모가 어떠던 간에 연애라는 것은 제 생각은 그냥 좋아하는 감정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진짜 연애라는 건. 근데 이제 상대가 아이를 낳아 아이를 가졌다는 거 어차피 이쪽에도 아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혼하고서도 연락을 한다는 건 아직까지 미련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 그거를 하긴 했을 때 알았을 때는 여자가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선택을 해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녕히 계시우냐 아니면은 이 남자가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서 선택을 했으면은 진짜 그 바람 피운 걸 놔두고도 아이의 아빠는 깐 내가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싫으면 헤어지든가. 애증과 사랑이 다 복합적으로 끝까지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그냥 얼굴 나와도 돼요? 그래서 진짜 헤어지지 않는 한은 그 남자를 내가 바람핀 거 알고 선택을 했으면은 내가 어떻게 거기에서도 괴로워하지 말고 이 남자 바람피워서 불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진짜 어떻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아가느냐 그거는 바람핀 걸 딱 놔두고 알았으니까 지혜롭게 사는 게 가장 내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걸 갖고 계속 살면서 내 남편 이런 적 있어 한번 이렇게 있어 불결하게 생각하면 못 살아요. 차라리 선택을 해서 그냥 헤어지든가 헤어지지 않으면은 책임을 지고 그냥 그건 제쳐놓고 다른 게 더 좋은 거 많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네. 결혼을 이혼을 했는데도 이 연결의 고리를 끝을 못해. 네. 그러니까 이혼을 했는데도.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럼 헤어져야 돼요. 헤어져야 돼. 이해가 안 가면 헤어져야 돼. 그러니까 헤어졌다니까. 그러면은 헤어졌으면은 어차피 이제 이 남자 때문에 헤어졌으니까 내가 두 번 할 결혼을 두 번 할 기회가 생긴 거야. 한 번 토해야지 어떻게 할 겨. 그것도 어쩌면 좋을 수도 있어. 옛날 같으면 안 돼요. 옛날 같으면은 진짜 왜 궁합을 보고 사주를 받느냐 하면은 남자가 명이 작거나 뭐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한 남자를 선택을 하면은 죽던 살던 첫낮밤을 치르던 끝까지 살았어야 돼요. 다른 남자를 염두에 둘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시대는 시대니만큼 싫어서 헤어졌던 죽었던 어떻게 했던 또 한 번 결혼할 기회가 있으면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헤어졌으면은 내가 나이가 젊다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한 번 했고 두 번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행일 수도 있지만 행복일 수가 있어요. 또 남을 한 번도 못 했는데 두 번까지 결혼을 했다는 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옛날 같으면 팔자가 드시다고 했는데 지금 시대는 시대니만큼 두 번 세 번도 해요. 남들은 한 번도 스님 같은 경우 신부님 같은 경우 한 번도 안 했는데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 인생 사는 건데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상대 여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가만 둘 거예요? 누구요? 상대 여자는 가만 둘 거예요? 상대 여자는 그거는 알아서 해야 돼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 여자가 알아서 선택을 하고 이 남편이 나를 좋아한다면은 어차피 이 사람이 나를 선택을 했으면은 이 사람 선택이지 이 여자는 나하고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면 이 남자를 선택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마무리 져야 돼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상대가 둘이 만나든 좋아하든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싫지 않으면은. 그러면서 남편이 어차피 나는 최대 주주예요. 그러고 이 여자는 우리 남편의 소액주주예요. 그죠? 내가 헤어지지 않는 한은 돈 벌어서 나한테 주고 어차피 여기서 저기를 해더라도 내가 선택을 했으면은 끝까지 가야 돼요. 상대 여자에 개의치 않고. 돈도 갖다 주고 가끔씩 집에 들어오는 오잖아요. 아이들의 아빠고. 아니 선택을 했으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응, 그게 싫으면 헤어져야 돼요. 이태원을 오히려 가져가자. 그치? 네? 이태원 오히려 돈이 들지 않아. 아니 어차피 나한테도 아니 내가 버리면은 100% 이 여자한테 가는 건데 내가 안 버리면은 그래도 약간의 나한테 생활비를 주고 뭐를 주잖아요. 내가 버리지 않는 한은 100%는 안 줘도 내가 버렸으면 100% 일로 가잖아요. 그죠? 다른 여자한테 가잖아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그 부인이 능력이 있고 남편은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러면 헤어져야지. 만약에 선택을 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남자를 버리지 않았을 때는 나한테 이득 됐을 때 안 버리는 건데 손해 볼 것 같으면 버려야지. 그런 경우는 버려야지. 네, 보통 어떻게 할까요? 그 보통 주변 얘기 들어보면 보통 주변 얘기 들어보면요. 셀피를 넣었어요. 직장을 가진 여자들하고는 달라요. 직장을 가진 여자들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관대함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아, 나 이 남자 아니면 아, 내 인생 나 찾아가겠다 하지만 가정주부 뭐 내가 남편에 의해서 생활비를 맞아요. 받아쓰고 아이를 키우고 안정되게 생활을 하는 여자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절대 이혼 안 해요. 맞아요. 어, 여기 저희 회장님 말씀 따나 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있는데 내가 헤어지면 내가 벌어야 되는데 내가 왜 생고생을 해? 이 나이에 뭐 50 넘어서라든가 그건 현명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받으면서 그냥 내가 돈 딱 감아주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하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근데 김이나 능력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그건 좋은 거는 건데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만약에 하면은 깔끔하게 마무리 지는데 안 하고 여기는 깔끔하게 마무리도 못 져요. 아니, 이혼을 했어도 인정이 되면 사랑해서 그 핑계죠. 그건 핑계인 것 같아요. 인정이 더 불쌍하잖아요. 이 드라마가 이제 원작 그 영국에서 만든 드라마인데 맞아요. 거기서는 그 드라마에서는 남편이 교통사고인가 자살인가 있잖아요. 왜 그 남편이 아들 있는 그 마지막 씬에서 아들 있는 데서 사고 나서 자살하는 걸로 끝난대요. 아,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는 자살을 할 뻔, 자살해서 죽을 뻔 했는데 살잖아요. 근데 거기 조금 다른. 그 아들이 없어지잖아요. 아들이 없어지잖아요. 엄마 아빠의 관계가 자꾸 틀어지고 막 붙었다가 떨어졌다니까 이 아들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사라졌어요. 마지막에 이 부부의 세계는 맞아 가출 네, 맞아 가출을 했던 거죠. 아이한테도 정서적으로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애는 내가 그래서 아이를 위한 선택도 안 돼. 인생은 자기가 찾아갔나지만 애기가 정서적으로 정말 불안한 상태. 근데 아이돌도 사실은 20세만 넘으면 상관이 없어요. 16살이면 16살이면 부모한테 책임이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의 연결이 준영이 때문에 사실 있는 거거든요. 아이 때문에. 그 다 부처님들이네요. 그 다 상대 여자는 용서할 거예요, 그냥 두고 볼 거예요? 아니 용서하고 자식 것도 없어요. 내가 싸울 필요도 없고 그거는 싸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의 의지가 중요한 건데. 그래도 나는 한 번쯤은 얼굴을 볼 것 같은데 궁금할 것 같아. 되게 바람 그러면 또 잘못해갖고 이 여자가 더 잘생기고 더 능력 있고 예쁘면은 내가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김희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람 났잖아요 여자애가. 근데 여자애가 젊고 예쁘고 그 집안도 되게 좋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되게 박탈감이 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사실 그 드라마에서도 이제 이혼하고 나서 그 마지막 그 씬이 그 청첩장인가? 그 초대권이, 초대장이 집에 날라오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저도 그 드라마 보면서 충격인 게, 남편이 그냥 잘 살겠거니 했는데, 너무 잘 사는 그 사진을, 초대장으로 더구나 그
지선우가 사는 집 근처에 고급 빌라를 얻어서 집을 얻어서 저택을 얻어서 초대장을 보고 이제 더 충격받는 거지 김희애가. 차라리 이 남편이 좀 못 살았으면 아니 그냥 못 사는가 보다 하는데 너무 잘 사니까 더 상실감이 큰 거지 사실은. 그 맞아. 그리고 바람 나서 그 여자랑 사는데 사업이 더 잘 된 거야. 그러니까 인정받고 원래 안 됐었는데 인정받고 잘 풀리고. 그러니까 그 바람난 여자의 그 부모들이 굉장히 잘 나가니까 되게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바람난 여자가 이제 또 이태원 이 남자애랑 헤어지고 나서도 이 바람난 여자 있잖아요. 이 여자는 집안이 좋으니까 너무 잘 사는 거야. 응. 집안이 좋으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약간 훌륭하신 부모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그 남자 참 복많아. 그 남자 복많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 제일 많은 현실감이 없었어요. 첫 부인도 잘 만났지. 두 번째 부인도 잘 만났지. 어. 근데 결국, 마무리가 안 좋잖아요. 어, 왜냐면은 두 여자를 다 사랑하니까 결국 끝을 다 뺏기고. 예. 네. 자기가 알 길을 갖추고. 그녀들이 이제 용서할 수 없는 거는 나 하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 전 부인도 사랑해. 전 부인은 아니, 저 여자도 사랑해.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버림을 당하는 거죠 남편이. 그러면은 이 남자가 완전 이기적이야. 자기만 생각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둘 다 버려야 돼 아주 그냥. 준영이가 제일 불쌍. 그러니까 준영이가. 그렇지. 희생당한 사람은 아이지. 거기서 그 커플 말고도 다른 커플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다른 커플도 막 바람나가지고 여자가 맨날 힘들어하고 의심하고 막 핸드폰 보고 이런데 딱 한 명 그 친구가 나와요. 김희애 친구인데 여자 의사예요. 부원장이에요. 그렇죠. 싱글. 근데 그 여자는 싱글에다가 혼자 살고 혼자 뭐든지 다 하니까 그 사람이 혼자 정상인 같고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어, 거기 드라마 상에서는. 아, 그래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진 않는구나라는 게 저 아무도 신경 쓸 게 없으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진짜 제일 속 편하겠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결혼이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솔로가 더 좋은 많아요. 점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된 드라마인 것 같기도 해요. 젊은 애들 입장에서 결혼 안 한 사람들 입장에서 네. 결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은 가정이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살기 때문에 그냥 뭐 혼자 누구 의식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으면 돼요 사실은. 근데 결혼한 부부들은 아이가 20살 미만이면은 그 여자의 길 떠나서 엄마잖아요 그죠? 그러면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네, 20살 미만 아이를 가진 사람은 혼자 살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헤어지던 바람을 피우던 뭐를 하던 아무 누구한테 패기치는 게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또 생각해야 돼. 특히 엄마들은 엄마이기 때문에 여자를 떠나서 20살까지는 그 아이를 책임지고 키울 그 책임이 있어요. 아이를 20살까지 그러니까 독립 성인 될 때까지 독립할 때까지는 엄마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혼이다 뭐다 그런 것도 사실은 조심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아, 너무 불쌍해. 나가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아이가 20살 넘었으면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내 인생은 내 거라 내가 결정지면 되는데 일단은 준영이가 16살이면은 준영이한테 의사를 좀 물어봐야 돼. 아이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빠랑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같이 사는 게 좋겠느냐 헤어지는 게 좋겠느냐 아이의 동의를 얻어서 엄마 괜찮아 이혼해도 괜찮아 그러면 모를까 아이가 20살 넘었을 때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 의사에 그냥 편한 데 이혼을 하든 살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가정을 신중히 생각을 해야 돼요. 쉽게 결정되면 안 돼요. 혼자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트렌드도 많이 변하지만 이 부부라는 것도 많이 변했어요. 뭐 이혼도 있고 뭐 결혼 안 한 비혼주의도 있고 지금 우리가 뭐 결혼이 의무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 아무르 파티 그 김연자 노래 가사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저는 이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요새. 꼭 뭐 결혼해야지만이 그게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연애만 하고도 왜 그럼요. 손신고 안 하고 연애만 하고 사는 커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다 각자의 개인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건강하게 즐기며 사는 게 인생은 답인 것 같아요.
맞아. 이혼하시고도 다른 사람 그냥 결혼 이렇게 재혼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연애하면서 사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 요즘. 맞아요. 어차피 인생은 내 인생은 내 거고 그 행복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 내 행복과 불행을 누가 대신 해줄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냥 결혼을 선택을 하든 혼자 독신자를 선택을 하든 어떠한 거에 대해서도 그 선택에 대한 거에 내 인생에 그 선택은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들어간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밑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그걸 내가 적성에 맞고 행복하면 된 거고 그건 남들 보기에 대기업 다닌다고 굉장히 좋아 보이고 청소한다고 안 좋아 보일 뿐이지 내가 행복하면 된 거예요. 결혼을 했던 안 했던 그게 내가 행복을 느낄 줄 알고 내 인생의 그냥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라 본인 자신이 그냥 선택권에 대해서 어떤 거라도 책임을 지면 된다고 봐요 저는. 인생의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맞아요. 인생의 정답은 절대 없어요. 출발 질문. 차에서 여자의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낯선 여자의 머리카락이 나왔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거 갖고 따지면 안 돼요. 여자의 머리카락이 나와서 만약에 남편이 직장 다닐 때 직장 동료 태울 수도 있고 누구도 태워줄 수가 있어. 근데 사실 여자도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남편이 조금 의심스럽다고 그거 자꾸 캐묻잖아요. 진짜 머릿속에는 이 남자가 아니야 아니야 해주기를 바랬는데 자꾸 캐밀어서 남편이 홧김에 그래 이랬다 그러면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여자가 현명하다면 너무 캐묻지 말고 그냥 알라고도 하지 말고 그 사람 인생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끝이 없어요. 그럼 피곤해요. 그럼 예? 부부의 세계 드라마에서는 네. 여자의 머리카락이 나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예민해서 진짜 그거 남자도 머리 아픈 여자예요. 그럼 같이 사는 남편도. 초반에 잡을 수도 끝이 없어요. 있잖아. 그럼 끝이 없어. 초반에 잡을 수도 있어. 잡으면 뭐하고 안 잡으면 뭘게. 아르면 기분 나쁜데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나는. 남편이 부인을 건네면 이혼 생각하면서 중지할 수가 있잖아. 근데 그거 알으면 사실 기분 나빠서 요즘 여자들은 단순해갖고 바람 피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건 생각 안 해요. 진짜 그 극단의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캐물으라고 하고 할 것도 없고 남편한테 자꾸 물어볼 것도 없어요. 지혜롭다면 그래 머리카락 나왔다 하면서 나름대로 살펴봐요 남편을. 나름대로 그걸 얘기할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고 나름대로 살펴보다가 최종 결정일 때 확인됐을 때 그때 이제 그거를 잡아갖고 나중에 이혼을 하더라도 그게 유리해요. 끝까지 나는 이혼 안 한다 하고 법정에 가서도 나는 당신하고 살고 싶어 나는 이혼 안 하고 싶어 하면은 남자가 알아서 서류 다 하고 남자가 하고 싶으면은 뭐 더 줄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때 모르는 척하고 하면 돼요. 그거는 남자가 중심 잡는 사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잖아요. 아니 남자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남자하고 헤어질 때 내가 득을 봐야 되잖아요. 손해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라도 나는 당신하고 살고 싶어 헛말이라도 속으로는 이혼하는 걸 원하더라도 그러면 서류 준비하는 것도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남편이 알아서 다 서류 준비해 갖고 와요. 남자가 하고 싶다면. 근데 남자들 머리카락이 나왔다 뭐 나왔다 그거 진짜 머리 아프게 여자가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긁어부스름이라고 봐요. 그냥 나름대로 살펴봐. 우리 남편한테 머리카락이 여자께 나왔어. 그거 참고로 알고 수시로 살펴보는 거야. 나름대로. 그럼 최종 결정적인 거 잡았을 때 그때 이제 얘기해도 응, 그때 늦지 않아. 그걸 갖고 왜 머리카락이 어쩌냐 저쩌냐. 그럼 부부싸움밖에 안 돼요. 그럼 이 남자는 더 움츠려요. 들킬까 봐. 지혜롭다면 좌우간 여자들이 좌우간 지혜로워야 돼요. 남자도 그렇다지. 유정팀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 왜냐면은 거기에 신경 쓰면 나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괴롭지요. 나는 내 나름대로 그냥 바쁘게 내 생활을 좀 더 그게 신경이 안 걸까요? 그래서 그냥 그럼 본인만 괴롭게 사는 거예요. 괜히 잘못했다가는 뭐 의처증이니 소위 들을 것 같고 아니 관리를 해도 남자가 또 습관적으로 저기 하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만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을 자초할 필요는 없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남편이 또 부인이 허용해 주는 일이라고 슬슬 그럴 수도 있잖아. 아 그러니까 최종 나 나름대로 결정적인 증거를 잡으라는 거지 슬슬 두고.
그냥 정말 바람, 그게 싫으면 바람 피게 놔둬요 그냥. 아 바람 피게 놔둬요. 제가 바람 펴갖고 저기 뭐 살고 싶으면 나가서 나간다 하면은 그때 이웃한테 찍어주는 거고. 예, 덮여요. 그래서 안 피, 예, 안 피우게 하려면 그걸 이제 꽃을 대충 나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잘해주는 거야. 상냥하게 더 잘해줘 남자를. 어떻게 하든지 더 잘해주고 여보 여보 잘해주다가 이 남자가 이제 이 여자를 마무리 짓고 나한테 오잖아요. 그때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 그때 증거가 있으니까. 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부인이. 근데 보통 여자 같으면 난리치고 화를 낼 텐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왜냐면 이 남편이 너무너무 자기한테 잘해. 근데 이 여자는 또, 아, 이 남자는 분명히 또 다른 여자한테 너무 잘할 거라는 거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고 싶지도 않아. 왜냐면 이 사람은 어차피 너무너무 잘하는 남편인데 다른 남자를 만나도 이렇게 잘할 남자를 없지, 못 만날 것 같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겨내고 이제 알게 돼서 난리를 한번 쳤는데 결국은 이혼은 안 하고 그 남자하고 끝까지 가 살더라고요. 그 여자랑 헤어지고. 그치, 그 만난 여자는 헤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선택을 잘한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 게 득인지 실인지.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은.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이혼을 했잖아요. 젊은 시절에. 에이, 바람 폈어. 이씨, 뭐, 또 뭐, 해가지고. 예, 근데, 나이 들어서 살다 보니까, 뭐, 대단한 뾰족한 수는 없고, 그냥 남의 남자 만나는 것도 별수 없고, 아, 차라리 그냥 애 아빠하고 참고 살을 걸. 후회하는 주변에 친구도 봤어요. 그 보면은 그때는 못 이기지. 나 아는 다른 여자 어떻게 감히 만나? 이건 배신이야. 난 이 인간하고 못 살아. 하고 욱하고 감정적으로 하는데 그 고비를 잘 넘기면 어쩌면은 또 슬기롭게 대체해갖고 남편이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부부생활을 잘 원만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혼 운이 또 들어오면 또 이게 또 어디서 보면 이혼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피하지 못하면 또 이혼한다는 거야. 이거를 또 우리 또 나이든 아줌마도 이해 못하는데 그런 고비를 잘 넘겨가지고 사는 부부들 보면 오히려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 바람 핀다는 것만이 그 이혼의 전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글쎄요. 어차피 최대 주주는 나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남자랑 헤어져도 나 어디 가서 바깥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날 때 진짜 더 못한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어차피 그 남자도 다른 여자가 썼던 물건이에요. 쉽게 말하면 새 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그냥 있는 거 잘 다듬어서 손해보는 거 없으면 잘 다듬어서 사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강사님은 결혼을 안 해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은 이제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아가씨들은 도저히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저희 요즘 아니에요. 같은 경우는 저거 보고서 다 네, 이런 일들이 이제 젊은 나이에 만약에 있잖아요. 네. 젊은 나이에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몇 년 안 돼서 이렇게 남자가 바람을 폈어요. 남편을 바람을 폈어요. 무조건. 무조건 이혼이에요, 요즘은. 생각할 적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부생 드라마 때문에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럴 거면 너무 막 젊은 애들이 잘못 나왔어, 이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른 지금 정리해야지. 이거 잘못 나왔어. 연습구 저렇게 내보내면 안 돼요, 사실. 왜냐면 지금 그러잖아도 결혼 안 한 사람들 많은데 행복하게 사는 걸 봐야 돼. 그 나이 그 주부님들이나 나이가 드신 이제 어머님들을 보시기에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젊은 사람은 거기를 이입을 해서 진짜 이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마치 믿을 남자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보더니 네. 애들이 못 보게 해도 다 본대. 젊은 여자애들은요, 특히나 여자애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남자들이 착각에 빠진대요. 자기도 젊은 여자를 만날 수 있겠구나. 아, 그럴 수도 있지. 네, 이렇게 착각을 빠진대요.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태호 정도, 이태호 정도 인물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어쨌든 그런 그 인물이 될 정도보다는 어쨌든 여긴 드라마인데 현실에서도 내가 젊은 여자여 바람을 틀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에 빠진다. 그래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젊은 애들한테는 참 영향이 좋지 않은 드라마다라는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좀 느껴지는 저는 스타일. 처음에 1초로 봤을 때 이게 마지막 회인 줄 알았어. 너무 자극적이고 막막하라 그게 1화라고 그래서 중간에 19세로 바뀌었다고 하죠? 그게 처음에 15세였다가 바뀌었대요. 19세로 우리 회장님은 부처님 같아요. 저요?
부처님이 법륜스님 강의를 듣더니 아니 사실은 결혼할 때부터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이기주의자예요. 결혼할 때부터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결혼할 때 솔직한 심정으로 다 속이고 나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화장을 하고 이쁘게 보이고 키가 작으면은 굽을 좀 높은 거 신고 가고 남자 같으면 깔창에다 뭐를 깔고 돈이 없으면 남한테 돈을 빌려서 지갑에 빵빵해 놓고 뭐 양복도 뭐한 사람은 빌려 입고 뭐하고 그거부터 거의 있는 그대로 안 보여지고 상대를 소개해야지만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젊은 사람들 딱 만났을 때 외모 먼저 보고 사실 외모 먼저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해서 살아가면서는 외모 때문에 못 났다고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라고 봐요. 저는 생활 습관. 그거 살아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10년을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 그거를 보면은 싸울 일이 없는데 그건 맨 뒷전에 놓고 그냥 직장 좋으냐, 인물 좋으냐, 가정 어떠냐 그거 먼저 본 다음에 나중에 살다 보니까 생활 습관이 나하고 전혀 아닌 게요. 그러면은 생활 습관을 안 봤으면은 살면서 맞춰야 되잖아. 맞출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남편이 산에 가자 그러면 좋았어 산에 가 해야 되는데 아 산에 힘들게 왜 가? 난 바다로 가고 싶어. 그러다 보면 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방한 온도도 마찬가지. 아 나는 추워 그러면 남편은 더워 하면서 그게 맞출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맞출 줄 모르고 생활 습관은 이제 연애할 때는 좋은 감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 때 이 남자가 생활하면서 어떤 행동이 나와도 나는 맞출 각오가 됐다. 진짜 맞출 자신이 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결혼해도 된다고 봐요. 근데 뭐 인물 좋고 돈 잘 벌고 가정 좋다고 생활 습관은 염두에도 안 두고 결혼했다가는 100% 싸우면서 나중에 이혼할 때는 성격 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남편이 또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 뭐 한다.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근데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남자가 왜 술을 먹나 이유도 있고 뭐 한 게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빨리 안 들어온다고 싸우고 술 먹었다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피곤해서 못 싸워요. 살다 보면. 그래서 그게 아 성인군자 납시 언니. 아니 성인군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별로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알았으면은 옛날에 진작 싸움이 없었을 텐데 뒤늦게 알았어요. 20년 살아야지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내가 20년을 넘게 살아서 이제 와서 알았으니까 지금 강사님 아가씨고 뭐한 사람 아 맞구나 그거를 내가 이제 좀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 그냥 뭐랄까 참고하라고. 그래도 인생 저는 학계 지식은 별로 없어요. 인생 지혜 지식은 저는 조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는 인생 지식이 참 필요하다고 봐요. 지혜 지식이. 그래서 지금 아가씨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도 결혼 제가 40년 됐어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조금씩 터득한 게 그게 필요하구나 하고 그냥 조금 얘기를 해주는데 젊은 사람들은 또 그 소리가 싫으면은 잔소리를 들려요. 그죠?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알 거야 아마. 그지 안 겪어봤으니까. 네, 근데 그 저번에 제가 이제 그 주부님을 어떻게 해서 어딜 갔는데 막 의자가 그 주부님께서 뭐 남편욕을 싹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저게 안 든다, 처음부터 똑같이 다 그 남편욕을 하세요. 그러다 이제 잘 가요, 다 잘 가요 이렇게 하고 가려고 하는데 와플을 사가시겠대요. 그래서 왜 와플을 사가시길래 그러니까 남편 주신다고 계속 이렇게 놓고 마지막은 남편 주신다고 사가는 거예요. 다 그래요?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은 아, 이 정을 무시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게 또 이제 느껴지죠. 그렇죠? 와플 사간대. 그래서 왜 사가는지 맞아. 남편 주신다고. 맞아.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이. 근데 지금 아가씨 입장에는 웃기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여자들이 이제 만났을 때 수다 떨 때 남편 홍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왔을 때는 그래도 일단은 남편이 건강해야지 나도 편해요. 그죠? 만약에 남편이 아파봐. 그거 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챙기게 되고 어떤 때는 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엄마들도 사네 못 사네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러면서 그래도 사는 길을 택한 거 보면 자식 죽으나 사나 어떻게 했던 간에 옛날 엄마들은 자식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간 거고 지금 젊은 엄마들은 또 자기 이기적인 게 많아서 자식이 뭐건 이렇게 내팽개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남편이 건강해진 나가 좋다는 생각에 남편 챙기게 돼 있어요. 나중에 강사님도 결혼하면 봐봐. 그러게요. 마무리 멘트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 어떠세요?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죠. 일단은 뭐 천년에 반해서 결혼해서 잘 사는 부부도 있고 뭐 연애 오래 했는데 결국 연애에서 끝나서 다른 새로운 여자를 만난 지 뭐 불과 한 3개월, 6개월 만에 또 결혼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뭐 결혼 형태를 볼 수 있는데 그냥 그거는 정말 아까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은 없어요. 내가 내 만족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인 거지 100세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결혼 몇 번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자기 인생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어차피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혼자 살기 외로워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둘이가 하나 돼서 한 가정에 서로 재미있게 살라고 했다가 이제 또 성격이 안 맞아서 또 트러블이 생기는데 일단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단은 내가 행복하면 되고 그리고 남의 인생에 절대 간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은 싸울 일이 없다고 봐요. 상대. 그러니까 한 면만 보고 왜 그거 아니냐 저냐 이렇게 하는 건데 양면을 다 보면은 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인생은 그때그때 그냥 잘 적응하면서 재밌게 살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인생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인생은 정답이 없고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책임은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 자, 맞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부의 세계 리뷰를 우리가 해봤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잘 들으셨죠? 자, 오늘 이상으로 박수 주세요. Yeah.